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인사가 상당히 부담되죠? 내일부터는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온 교회들이 지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 부활주일 한 주를 앞두고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는 이번에 두 가지 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속에 가장 소중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흐트러졌던 분주한 삶을 주님 앞에 단정하게 집중할 수 있는, 또 잃어버렸던 기본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런 말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이지만 추억은 추억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또 남은 10개월? 이제 몇 개월 남았나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4월 달이니까 한 8개월 남았네요. 아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요즘 한 주 한 주 삽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주일과 주일을 산다. 이렇게 이제 주일날 모든 일정을 주의 은혜로 마치고 차를 타고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휑해요. 마음 한켠이 휑해요. 아, 한 주 지났구나. 한 주 지났구나. 그러면 눈 뜨면 또 한 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죠. 예, 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우리 집중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하고 평상시대로 하겠습니다. 평상시대로. 요즘 그 한국 사회가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소통이라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죠. 직장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소통 하는데 소통이 뭡니까? 뭐가 소통이에요? 누가 써놓은 글을 그냥 조금 인용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소통은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공감이다. 공감. 참 맞는 말 같아요. 공감이다. 예수님께서도 소통하셨죠, 우리와.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거 소통,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가장 확실한 소통의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공감이라고 봅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공감은 엄청난 기적을 나타냅니다. 한나가 생의 절박한 역사에 한켠에 떠밀렸을 때 그가 누구와 소통했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성경 기자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아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피차가 마음을 알아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나 마음을 알아채고 한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채고, 이게 뭐겠어요? 공감이 이루어진 거죠.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통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3.1교회가 그런 공감대가 항상 나이 막론하고 위치를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먼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노력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공감대가 온 교회가 서로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피차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드디어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을 한다는 말은 잘 준비하여 보낸다라는 뜻인데 사실 제자들이 준비가 잘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중요한 준비 하나를 시키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 고향 방문이 몇 번째 방문이었던가요?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고 나서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냉대와 조롱 속에 쓸쓸히 떠밀려 나와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 방문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 두 번째 방문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게 태도가 어떨지를 알 텐데 왜 그런 모습 보이려고 제자들 데리고 갔나? 거기에 중요한 목적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고향에서도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도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해야 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시고 경험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데에는 항상 꽃밭이 준비되어 있고 봄바람만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거센 바람도 불 것이고 배척도 당할 것이고 조롱도 겪을 것이며 이것을 고향 땅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둘씩 짝을 맺는 이유는 항상 신명기 율법에 보면 둘은 무슨 수입니까? 증거의 수, 증인의 수입니다. 피차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일은 항상 최소한의 수가 둘 이상입니다.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게 낫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두 건의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두 건의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100명이 나와서 들러붙었어요. 여기에는. 근데 요거는 실지 따지자면 10명이 나와서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진장이 악착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100명이 나와서 이 일을 들러붙었어요. 근데 이 일은 200명이 나와서 들러붙었어요. 200명이. 근데 일의 분량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 일만큼이나 그저 한 10명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여기는 100명이 나와서 들러붙고 여기는 200명이 나와서 들러붙어서 일을 해요. 어느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뭔가 함정이 있지. 어느 쪽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100명이죠. 그런데 교회는 200명이 나와서 일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아니, 효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는 그렇게 산술학적으로 답이 딱딱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분량의 일일지라도 어떤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복잡해요. 사람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말도 많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거 10명만 할 수 있는 일이면 10명 딱 나와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쌈박하고 좋겠죠. 요즘 이렇게 싼 표현을 써서 미안해요. 제가 일부러 싼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명이 할 일은 100명, 200명씩 들러붙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이 일 자체보다도 어떤 이익이 생겼을까요? 성도와 성도가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연대감을 서로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일거리를 턱 던져줄 때 더 요구하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명이 할 일은 10명만 나오면 된다는 공식을 이상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은 사실은 둘은 최소한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합심 기도를 가르치실 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에 대해서 철야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교회가 철야가 있습니다. 금요일 10시마다 철야를 합니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그 대목을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어느 분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왜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서로 조는 걸 감시하기 때문일까요? 서로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기도하는 것보단 둘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과 제목 자체가 주관적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욕심으로 흐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몇이 객관적이 될까요? 셋이 더 객관적입니다. 셋보다는 넷이 더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가 갖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여럿이 같이 하는 게 가장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 조그만 일이라도 막 벌 때처럼 달려드십시오. 진장들은 자르지 말고 카트하지 말고 그냥 오는 대로 받아서 일을 하세요. 오는 대로.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이 교회가 갖는 신비가 그런 데 있어요. 여긴 무슨 회사의 경영 논리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말이 너무 조금 번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보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파송을 하는데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냥 맹탕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어서 보내요. 여러분 그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예, 권능을 주셔서 혼자 알아서 해봐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동행하셔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은 확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구도는 무슨 싸움일까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구조를 어떤 분법으로 이해하느냐의 시각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미국이 그 훌륭한 물자와 병력을 가지고도 70년대 월남 전선에서 실질적으로 패했습니다. 상대였던 월맹군은 구식무기와 병력이라고 할 거 없는 오합지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대 미국과 연합군이 그냥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월남 전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됐어요. 당시 수장이었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맥나마라가 참회록에 가까운 책을 하나 냈죠. 월남 전쟁에 대해서. 그때 어느 병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네는 우리 미국이 이 월남 전쟁에서 왜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밀림에 정글에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미군 어린 병사가 이제는 나이가 좀 먹었겠죠? 인터뷰 답한 내용입니다. 각하, 우리는 그때 이역말리 그 정글까지 날아가서 우리가 왜 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르고 참여한 병사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그 밑에다가 노트 겸 이런 글을 적어놔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월맹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국은 땅 뺏기 전쟁을 했다. 벌써 여기에서 전선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이 낮에는 미군한테 협조하는 척하면서 밤이 되면 전부 호치민의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치민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서약한 그 인민을 미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은 땅 뺏는 전쟁으로 전쟁을 이해했어요. 전선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어떤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어둠의 세력의 주권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뉴스 속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사탄의 권세와의 보이지 않는 교묘한 지략의 전쟁이요 전술의 전쟁이요 작전의 싸움이라는 것이 대번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기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로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그럼거리면서 허기가 져서 삼킬 자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떤 꼬임에 휘딱휘딱 넘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워낙 이 마지막 때라 사탄의 꾀가 보통 교묘하게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맞설 수 있는 여러분 전술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린 전술 대책 방법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거품을 몰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벌이 들리고 귀신 들린 귀먹은 아이를 향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제 후에 마가복음 9장에 그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삭제된 빠진 번역 하나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 금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치성을 쌓는 싸움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이 문제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가장 적극적인 외적인 사인과 고백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애들이 자기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떼쓰느라고 밥 안 먹고 뒤집어지는 그런 떼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은 오로지 이 문제는 이 사안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금식은. 믿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악한 영들의 구도와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무감각증에 걸려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민감함을 온 세포를 동원해서 느낄 때 정말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신음처럼 탄식처럼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할렐루야. 그것밖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3.1교회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 문제를 고민해도 그렇고 배우자의 문제를 고민해도 그렇고 일터의 문제를 고민해도 그렇고 내 장래의 문제를 고민해도 그렇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오 주여. 이 답밖에는 부르실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 같은 단순한 외마디 같은 비명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나가 제사장이 나무라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취해서 이렇게 주정하느냐 야단치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슬픈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상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앞을 볼까요?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만 허용했어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만 들어라. 이것은 많이 보던 그림인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광야로 출발시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을 지나게 하죠.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들이 그 양을 구워서 먹도록 돼 있어요. 식구의 수대로. 그리고는 애굽을 드디어 떠납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식사법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소처럼 45도 각도로 누워서 서클을 만들어서 천천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허리띠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사가 거의 일이에요. 보통 3시간가량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우리는 식사도 일처럼 막 해치우죠.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그 밥 먹는 시간 뭐 많이 안 걸려요.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한 5분이면 다 끝나요. 급히 먹느라고.
제가 아주 성경적인 식사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여주신 중요한 부탁이 첫째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걱정 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사도들이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앞으로 주님을 뒤이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배우게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광야의 모든 삶이 무슨 훈련이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후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하룬둘 굶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지났던 40년 광야는 무서운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불뱀이 일어나고 전갈이 다니는 광야예요. 씨 한 줌 뿌릴 곳이 없고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아래 그들은 그 살인적인 낮과 밤의 격한 기온차 속에서 애어른 노약자 장애인까지 앞에서 할 것 없이 광야를 지납니다.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을 광야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뭘 훈련받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 집에 들어가고도 옮겨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해석이 금방 나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송목사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어느 촌락에 들어갔어요. A 성도 집에 머무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해. 화장실도 저 바깥에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집사님 댁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그래서 그 집으로 옮기면 A 집사님 댁에서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들죠. 아, 복음 전도자도 별 수 없구나. 좋은 환경, 좋은 형편 따라서 옮기는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면 이 주인이 그렇게 마음이 비틀어지면 그 소문이 그 마을에, 워낙 또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풍습 때문에 금방 돌아요. 이번에 그 온 전도자 틀렸어. 좋은 환경만 쫓아다니더구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 없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뭐가 막히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지 말라. 처음 들어갔으면 그 집에 사역이 끝날 때까지 허른 집이든 어떤 집이든 그대로 머물라 그 말이에요. 형편 따라 나은 데를 찾아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잠깐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평행구절인데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르라. 이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좀 경제적으로 사정이 넉넉하고 사도들 좀 끼니도 매일 고기 반찬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에 이 사도들의 소명과 사명에 동의와 이해가 있는 자란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적 철학과 고백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집에 있어도 머물어도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 영시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시 예배,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영시 예배를 쭉 드렸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영시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교회 문 밖에다가 미니버스를 하나 대기를 시켜놔요. 그리고 세상에 영시 예배 끝나면 최소한 1시 반이 되는데 거기다가 모든 교육자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그 시간 1시 반에 모셔가요. 그리고는 내리라 그래요. 들어갔더니 황제가 받는 어마어마한 그 자개상에다가 음식을 산더미처럼 해놨어요. 산더미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민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래요. 자기가 늘 평생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평생의 꿈이고 소원인데 내가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목사님들이 대신해 주니까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자기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꼭 이렇게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그 다음엔 그 집에 안 갔습니다만은 그게 남의 집에서 새벽 1시 반에 상다리 벌려놓고 음식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피차가 민폐가 되죠. 집사님 그 마음은 고마운데 하여간 다음 해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결혼식장에 주례를 하러 갔더니 어서 많이 보던 분이 막 활짝활짝 웃으면서 와요 앞으로. 봤더니 그 민집사님이에요. 민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 민목사입니다 그래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안 보는 사이에 신학을 해가지고 상다리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 후에 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의지가 같고 철학이 같은 보는 방향점이 같은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제자들에게 받는 뜻밖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고민이냐면 어느 학생이 이제 호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돈벌이를 잘 했죠. 그런데 돈벌이를 잘 하다가 6년째 되던 어느 해 그만 그분이 오셨어야 하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걸 순식간에 집어 내려놓고 무작정 들어와서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뜬금없이 찬바람 부는 양지 신대원에 입학을 떡 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괴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와이프 때문이에요.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 내가 비즈니스맨하고 결혼했지 전도사하고 결혼했냐고. 소명은 당신이 받은 건데 그럼 나는 뭐냐고. 이러고 성화를 부리는데 정말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웃음인데 결정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이 받은 소명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형제에게 맺어준 배필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자매에게도 분명한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소명을 나는 주리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네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아내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된다.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 아들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날 보고 늘 그러더라. 내가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목사지 목사 아들로 태어났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기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말은 그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는 일,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만나면 그 힘든 게 반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 너무 힘들어도 그 사람의 수고와 땀을, 그 가치를, 의미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위해서 해요. 목숨 바쳐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다녀온 후에는 어떤 그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발에 먼지와 옷을 벗어서 텁니다. 그 말은 내가 이방 땅을 불가피하게 다녀왔지만 이방인들과 이방 땅 자체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터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잘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방 땅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유대 땅일지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뜻입니다.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와 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 땅이 이방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대상이 이방 땅이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닫죠? 힘쓰라.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그 전하는 여행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처분에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뭐예요? 처분에 맡기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둘 가지고 살려면 둘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고, 열을 가지고 살려면 열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고, 그래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는 제일 부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물량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놀라운 은혜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말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인데, 내일의 양식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 전날 반드시 2일치가 내렸어요. 그 2일치는 하루치는 언제 양식입니까? 내일의 양식이에요. 안식일날 먹을 양식이에요. 그걸 내일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원래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질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초가 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래등 같은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입가에 하늘을 소유한 자로서의 행복의 바이러스와 미소가 번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랜만에 한번 이 찬송 하죠. 사람씩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세 마디 하세요. 네 사람씩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도 1부서부터 8부에 이르기까지 시간 시간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밤 늦게까지 남아 경배하고 조문을 나서는 귀한 성도들 걸음걸음을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또 수없이 만나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합력하여 주의 뜻과 경영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좋은 만남이 한 주간도 이어지게 하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공고한 자에겐 회복을 주시고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본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도 동행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저문을 나서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